구약을 읽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할까요? 성경이라는 건 기독교가 이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책입니다. 그 점에서 저는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책을 읽어도 저는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다 싶은 것이 있고요. 그렇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더잘 알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싶고요. 그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다음에는 신경 끄고 이제 이 책을 객관적으로 읽어 가는 것입니다. 도대체 이 책이 어떤 걸 말하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안 그러고 처음에 기도할 때의 생각,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거를 놓치를 못하고 있으면 그걸 너무 붙잡고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끔찍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. 너무 다행히도 우리는 이미 성경 보면서 이 끔찍하게 안 읽기도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. 아무리 구약 성경에서 이 이방인들을 다 죽여라 해도 우리 안 죽입니다. 절대 오늘날에 우리가 안 죽이고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? 이미 성경이 뭐라 말하건 우리가 끔찍하게 안 읽고 조심해서 읽는 게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요. 너 눈이 범죄케 하면 눈 뽑아라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마태복음에 두 번이나 나오지만 우리 뽑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겁나 아프잖아요. 눈 뽑으면 아프고 막 앞에 안 보이고 막 엄청 힘든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우리 알아서 안 뽑아요.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안 뽑는데 에페라라는 말씀은 막 진지하게 들어버리고 뭐 교회에서 여자들 잠잠하라 그럼 진지하게 들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. 어떤 것들은 이 글자 그대로 받아버리고 어떤 것들은 안 지켜버리고, 뭐, 이렇게 될 때, 이런 해석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? 뭐, 그런 점에서는,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되, 그 다음에는 이 고대의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이 무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. 만일 그게 잘안 되면은, 뭐, 그런 읽기를 저는 비판적인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읽기를 하지 않으면 자칫 성경이 사람 죽이는 무기가 된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사망의 말씀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유의해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. 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뭐라 뭐라 그리 길지 않게 써둔 것이 있습니다. 이왕이면 그 책을 한번 보시죠.